네, 안녕하세요. 네이몽킴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솥밥을 준비했습니다.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? 아, 원래는 저희도 그 기본적으로 솥밥을 좀 작게 하려고 그랬어요. 좀 이쁘게.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쌀 네 컵이나 준비했네. 그 솥 보시면 이게 영업집이지! 이게 할 일이냐고! 근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할게요. 야, 솥밥 진짜 많이 해야 되겠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식으로 뭐 조그맣게 이쁘게 르크루즈에 그런 이런 주물팬 하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딱! K솥밥? 알겠습니다. K솥밥 시작해 보겠습니다. 맨 처음에 할 때 솥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 약간 기름칠을 해놔요. 어디든지 그래야지 누룽지도 나중에 맛있고 잘 안 붙어. 코팅을 약간 해놓는 거죠. 팬을 중간 정도로 올려주시고요. 마늘을 먼저 좀 볶겠습니다. 마늘을 볶는 게 아니라 튀길 거예요. 왜 튀기냐? 그래야 맛있거든. 물론 튀긴 마늘을 사실 수도 있어요. 너무 얇게 말고 마늘 한 10알 정도. 마늘을 하도 조금 넣어갖고 옛날에 많이 혼나가지고 너무 얇게 자르지 마세요. 그럼 타니까. 튀김을 볶아줍니다. 이걸 다시 다질 거라고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집어넣을 생각이죠. 그럼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소를 썰 때 한 번에 그냥 다 썰어놓으시기 편해요. 편하고 교차 감염 위험도 없고. 그 다음에 집어넣을 우리 마늘종. 이 마늘종이 마늘 냄새 확 나고 또 맛있거든. 마늘종도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좀 준비해 놓습니다. 그리고 이 파는 나중에 밥에다가 뿌려줄, 위에다 뿌려줄 거기 때문에 솥밥 위에 파 확 올려갖고 주시잖아요. 근데 거기 초록색 부분을 곱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렇게 흰 부분도 써요. 흰 부분도 달고 맛있거든. 이건 준비해 놓는 거. 자, 이제 칼질은 거의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. 개인적으로 솥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해. 밥은 그냥 밥이 맛있어. 근데 감독님이 하시라니까 까라면 까야지. Nope. 마늘은 튀겨도 맛있고 생으로도 맛있고 구워도 맛있어.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지. 튀긴 다음에 다진 걸 튀기는 거랑 차이가 커요? 다진 걸 튀기면 타요. 이게 밥 사이에 튀긴 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면 맛있잖아요. 후레이크처럼 그냥 그게 후레이크지. 마늘 후레이크. 피디님은 은근히 사람이 약간 그 백치미가 있어. 와이프분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. 아, 그리고 저기 자꾸 댓글이 많이 달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래 유튜브는 하고 왜 중간에 안 하면 설명을 해야 된다며요. 제가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왜 안 했었냐면은 중간에 저희 촬영진이 바뀌었어요. 제가 좀 놀아서. 그걸 뭐 이제 영상을 올리는 게 예인 것 같더라고. 진짜 몰랐어요. 죄송해요. 갑자기 어느 날 뛰고 올라오면 나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. 얘 뭔데? 이러고. 죄송합니다. 심각하게. 댓글을 다 읽어보고 있는데 답글을 못 달고 있어요. 댓글을 달아야 될 시간에 애가 자. 애 재워야 돼. 그리고 어느새 나도 일어나면 아침이야.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요. 빨래도 개야 되고 이놈 코로나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야 되고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어떻게 안 울어. 너무 행복해. 자, 여기다 제가 한번 샬롯을 튀겨서 넣었었는데 샬롯도 맛있더라고요. 이게 솥밥의 좋은 점은 그냥 밥 하나 딱 했을 뿐인데 손님들 모시기가 되게 좋아.
한 방에.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되게 맛있는 마늘 기름이잖아요, 지금. 이 마늘 기름 버리면 안 돼. 군내만 안 나면 조금 해놓으시는 것도 좋아요. 그 여러분 좋아하시는 알리올리오 있잖아요. 알리올리오 하기 전 이렇게 좀 준비해놨다가 알리올리오에다 뿌려도 맛있어요. 여기다 소금을 조금 뿌려놓으면 진짜 맛있지. 기름은 제거를 좀 해주시고, 기름은 제거를 해도 수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펴서 냅두시면은 좋죠. 기름 조금만 따라내시고요. 여러분 리조또 같은 거를 할 때 쌀을 한번 기름에 볶아요. 그건 토스팅이라고 합니다. 왜 토스팅이라면 쌀 하나하나에 코팅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럼 밥이 더 전분이 타면서 서로 붙지 않죠. 붙지 않고 고슬고슬해지는 것도 있고, 또 우리 쌀이랑 좀 틀린 아보리오라이스라는 걸 쓰는데 그건 전분이 하나하나 풀려갖고 나가는데 좀 더 크리미하게 돼요. 요 마늘 기름에 30분 이상은 꼭 불린 쌀이어야 됩니다. 버터를 넣을게요. 버터하고 올리브오일은 2:1 정도로 넣어주셔야 되고 반반 넣어주셔도 돼요. 좀 많아. 이거 건져낼 텐데 왜 반반 섞었냐면은 사실 올리브오일만 해도 되고 버터로만 해도 되는데 두 개가 발열점이 달라요. 다르기 때문에 다렸을 때 놓으면은 온도가 맞아지죠. 중간에서 물을 잘 뺀 쌀을 넣고 어느 정도 토스트를 해주다가 마늘, 이 마늘은 지금 열에 닿았다기보다 한 4알 정도. 이거는 더 맛을 생마늘에서 나오는 맛이 있으니까 주는 거죠. 이걸 토스팅 한다고 합니다. 토스트 한다고 그러죠. 여기서도 소금 간은 안 할게요. 소금 간은 언제 하게 될 거냐면 나중에 스테이크를 구워서 한번 하게 될 거고, 쯔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쯔유가 들어가면 짠맛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짜게 안 되게. 밥 자체도 맛은 있어야 되겠지만. 그리고 솥을 데웁니다. 너무 데우시면 안 돼요, 또 솥도. 자, 여기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. 튀겨져 있는 걸 지금 다져서 넣는 방법도 있고,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같이 올리셔도 돼요. 저는 반반 할 거거든요. 자, 솥밥 하실 땐 충분히 불린 쌀이라고 치면 물은 1:1로 넣으셔도 돼요. 그 말은 지금 불린 쌀 4컵 넣었으면 물도 4컵. 살살살살살 넣어주시고 마늘 플레이크는 딱 반만 넣을게요. 나머지 위에 나중에 뿌려줄 거니까 약간 아삭아삭한 맛이 있잖아. 그래서 한번 휘 저어준 다음에 쯔유, 사실은 쯔유가 다 하는 거야. 쯔유 4큰술. 근데 좀 짤지도 모르니까 3큰술만 넣을게. 하나, 둘, 셋. 잘 저어줍니다. 하지만은 항상 위에 띄워놓으세요. 너무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밥 망가져. 한번 확 끓인 다음에 줄여서 중불에서 14분에서 15분 끓기는 한번 해야 돼. 안 그러면 밥이 안 돼. 다시마가 영향이 있어요? 이 안에서? 다시마는 거기서 감칠맛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시마에서 뽑히는 맛이 있기 때문에 다시마는 드시는 게 좋아요. 뭐 표고버섯도 괜찮고. 내가 옛날에 멸치 한번 넣다 죽을 뻔했거든. 기대했어. 풍년멸치. 그런 걸 넣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었던 거지. 풍멸치를 한 5마리 넣어버렸거든. 왠지 시원할 것 같은 거야. 안 시원해, 비려. 지금 여기서 간 보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간 보셔도 돼요. 간을 한번 보세요. 꼭. 그냥 맛있어. 자, 됐습니다. 이 정도 끓었을 때 불을 중간으로 낮추세요. 여기다 뚜껑을 닫고 열지 마세요. 누가 14분만 재봅시다. 됐어요. 얘는 나중에 이제 한번 5분 정도 뜸을 들이고 고기를 얹고 한 3분 정도 더 중불에 한번 익혀줘야 되거든요. 그때 올리려도.
보통 솥밥하면 옆에다가 그런 거 올려주지 뭐 간장도 좀 해서 막 먹잖아요. 난 그거 싫어. 그냥 딱 퍼서 그냥 드실 수 있게. 자, 마늘 기름에 굽는 스테이크. 스테이크 갑니다. 요번에 후추를 생략할 거예요. 왜 생략할 거냐면 후추는 향인데 마늘이 하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와서 후추가 큰 도움이 안 돼요. 맛있겠죠? 난 참 고기를 잘 구워. 왜 그럴까? 아, 27년 했어. 오래 해서 그래요. 자, 여기서부터 불 쐴 필요 없어요. 중간 불 정도 놔서 지금 기름이 뜨겁기 때문에. 솥밥 열어보고 싶은 이 충동은 다들 느끼죠? 잘 되고 있나? 이러고. 뭐 얼추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. 뜸들인 동안에 레스팅 시키고 레스팅 자르고 다시 넣으면 끝. 자, 이번에는 다 익혀줄 거예요. 여섯 면. 됐습니다. 레스팅 들어갑니다. 영롱하다.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고. 너무하네. 이걸 이렇게 미디움 레어 정도로 익혀주셔야 되는 게 집어넣어서 3분 정도 중불에 익혀줄 거예요. 그래서 미디움까지 가면 좀 힘들지 않나. 마늘 기름에 구웠더니 왜 이렇게 맛있니? 뚜껑을 열어요. 다시마는 필요 없습니다. 다시마 안녕. 흰색, 파란색 뭐 이렇게 줄 맞춰주셔도 되는데 저 너무 그거라서 싫어. 인위적이야. 마늘 플레이크를 여기저기 좀 올려준 다음에 고기를 얹습니다. 핀셋하고. 자,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3분 정도 중간불에 다시 익힐게요. 자, 요렇게 되면 밑에 누룽지도 살짝 생기고 열기도 있고 다 끝났습니다. 네, 아 이제 완성된 스테이크. 이거 뭐야? 솥밥? 가마솥밥. 진짜. 네, 스테이크 가마솥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스테이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. 사실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승량이 나중에 뒷고기를 못하는데 다 먹고 있어요.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. 고기를 약간 옆으로 해놓고. 보이십니까? 나 진짜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두 개만 놓을게요. 먹어보겠습니다. 밥부터. 원래 잘 비벼야 되는데 속에 걸 퍼서 괜찮아요. 약간 싱거워. 근데 이 정도가 딱 맞아. 이거보다 짜면 오래 못 먹어. 바닷물 갖고 밥 만들어 봤어요? 근데 두기까지는 정말 너무 맛있었는데 세입부터 죽을 것 같더라고. 맛있네. 야, 잘한다. 공국의 덮밥. 스테이크 덮밥. 고기 누가 사왔어? 고기 너무 잘 나왔다.
약간 싱겁다고 느끼시는 분은 옆에다가 찌개 같은 거 놓고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아요. 싱겁긴 해요. 난 짜면 짜다고 얘기하고 싱겁으면 싱겁다고 얘기해. 자, 오늘은 제가 집에서 정말 간단히 만들었잖아요. 준비만 해놓으면 지금 20분 만에 끝낸 음식이거든요. 그렇지. 15분 정도 익히고 5분하고 한 23분, 25분이면 걸려요. 다 할 수 있어요. 웬만하면 솥 있으실 거고, 솥이 꼭 이런 솥이 아니라도 냄비 하셔도 돼요. 냄비 하셔도 되는데 불 조절을 조금 더 잘 하셔야죠. 물은 쌀하고 1:1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